솔직히 롤리폴리 신나잖아. 너무 신나지 않니, 롤리폴리? 난 너무 신난다고 생각해. 롤리폴리, 롤리폴리.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 가게 하다 보면은 진짜 웃긴 일이 되게 많아. 가게 하다 보면 처음에 진짜 문제가 많았었던 게 뭐냐면, 우리 가게에서 구청이 엄청 많이 나왔어. 나는 좀 이렇게 가게를 하다 보니까 주변 가게에서 신고를 하더라고. 그리고 조금 이게 웃겼었던 게 뭐냐면, 우리 가게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어. 주차장이 있는데, 송이 언니가 맨날 거기 이제 차 끌고 오면은 거기다 댄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 건물 주차장이니까. 근데 누가 이렇게 계속 신고를 하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당연히 이제 우리 가게니까 그 앞에다가 차를 대면 되는 줄 알고 이제 송이 언니도 댄 거야. 왜냐면 노란색 안쪽이니까.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우리가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 안 돼가지고, 기계식 앞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해놓는 그 공간이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를 송이 언니 차를 계속 신고를 하는 거야. 우리는 거기다 대면 안 되는 걸 모르고, 거기다가 이제 댔지. 왜냐면 우리 가게니까. 우리 가게고, 이제 우리 건물에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만 있으니까, 우린 당연히 거기다 대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누가 계속 악의적으로 거기 신고를 한 거야. 여기다 대면 안 된다. 그럼 계속 신고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송이 언니가 주차장에 하루 이제 10,000원씩 거기 이제 주차를 하고 있어.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몰랐으니까 우리 잘못도 있지. 근데 이게 악의적으로 계속 우리 가게를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코로나여서, 술집에서 춤을 추면 안 돼. 근데 춤을 춘다는 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만약에 지금 노래가 나와. 지금 스피커에서 롤리폴리가 나오고 있어. 근데 그걸 어디 가만히 있어. 막 롤리폴리, 롤리폴리 막 이렇게 어깨춤을 출수 있잖아. 근데 그 어깨춤 추는 것도 안 된다는 거야. 솔직히 우리가 제재할 수 있지. 막 손님, 롤리폴리, 롤리폴리 막 그러고 춤추고 있는데 괜히 가가지고 내가 저기요, 죄송한데 코로나로서 여기 춤추시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도 얼마나 뻘쭘할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막 누가 이렇게 계속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니까 롤리폴리 막 그렇게 어깨춤도 안 돼. 춤을 못 춰. 의자에 앉아서 춤을 못 춰. 막 지금 막 노래가 나와. 막 롤리폴리가 나오고 있어. 그래도 우리는 그냥 롤리폴리를 발라드라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솔직히 술 마시는 데잖아. 소주방이잖아.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어깨춤 춘다고 해서 코로나가 막 이렇게 코로나 균이 막 돌아다니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 구청에서 그 가이드라인 그런 거를 이제 보니까 춤을 추면 안 된대. 그러니까 리듬도 타면 안 되는 거야. 막 이효리의 유곡을이 나와서 유곡을 때리때리때 뭐 이런 걸 하면 안 돼. 그니까 어깨춤도 안 되고 춤도 안 되고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앉아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되게 웃긴 게 우리가 테이블이 24개야. 그 테이블을 1m씩 간격으로 띄어놔야 돼. 근데 1m 간격으로 안 뛰려면 테이블 붙여버리고 그 아크릴 판만 갖다 놓으면은 1m를 안 떼도 돼. 근데 그 아크릴 판이 옆에 사람이랑 뭐 이렇게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니까 조금 이런 이게 좀 이상해. 그리고 자꾸 누가 이렇게 악의적으로 신고를 해. 우리 가게에 와가지고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은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얼굴 작은 애들은 마스크가 내려간단 말이야. 마스크가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에 이렇게 걸쳐져 있어. 그럼 신고해, 구청에. 여기 직원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닌다면서. 근데 마스크를 안쓴게 아니고 마스크를 쓰다가 이제 뭐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그러면 이제 슬슬슬 내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뭐 이렇게 치우고 그래야 되니까 또 이제 올릴 수는 없고 또 들어온 손으로 마스크를 만질 수는 없으니까 뭐 치우다가 손 씻고 다시 올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막 별의별 걸로 신고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테이블에 내가 정확히 기억나는 게 15번 테이블이었어. 15번 테이블에서 막 이제 노래가 나온 거야. 노래가 나왔는데 막 이제 춤을 췄어. 막 이제 막 소주잔 들고 막 그러면서 지들게 노래 너무 좋다면서 롤리폴리 롤리폴리 막 그러고 이제 게이들이었어. 막 이렇게 끼떨고 있는데 구청에서 나온 거야. 15번 테이블이 어디니? 그래가지고 15번 테이블 저긴데요? 그랬더니 15번 테이블에서 지금 남자 두분 춤추셨죠? 그러는 거야. 그러고 전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춤추시면 안 된다면서 막 화를 내는 거야 나한테. 지금 내가 여기에 몇번 나오냐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영업 정지 먹는다면서 왜 자꾸 손님들이 춤추게 하냐고 나한테 막 나한테 화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웃기잖아. 저기요, 지금 여기 영업 중이니까 잠시 계단으로 나와보세요. 아니, 지금 내가 손님들을 제어한다고 제어해도 앉아서 춤추는 걸 내가 어쩌라고. 내가 그걸 어떻게 막냐고. 아니, 앉아서 춤추면 뭐 코로나 균이 뭐 저기 옆으로 퍼져요? 앉아서 춤추라. 그냥 여기서 앉아서 말하나. 그게 그건데, 아니, 뭐 들썩들썩거리면 코로나 걸리냐고. 아니, 앉아, 일어서서 춤추는 것도 아니고, 앉아가지고 자기들 끼에벅차가지고 롤리폴리 추겠다는데, 그걸 왜 나한테 따지고, 왜 나한테 소리를 지르냐고. 그랬더니 소리 지른 건 죄송한데 너무 이 가게를 말이 가게를 많이 나오는 건 내가 이 가게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나는 1m 떼고 떼라고 떼서 뗐고 아크릴판 갖다 놓으라고 갖다 놨고 소독하라 그래 소독했는데 아니 손님들이 춤추는 걸 그걸 나한테 어떡해. 내가 보면 제지한다고. 근데 솔직히 이게 웃긴 게 앉아가지고 어머 노래 나온다 이러는 것도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앉아가지고 그냥 노래 나오니까 뭐 이럴 수 있잖아. 이것도 안 된대. 그러면은 내가 하루 종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저기요 죄송한데 춤추시면 안 돼. 춤춘 게 아니고 그냥 리듬 탄 건데 리듬도 타시 이런 걸 내가 어떻게 다 설명을 하냐고.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보면은 얘기를 하지. 맞아, 넥스트 레벨 나와가지고 손짓만 해도 위반이야. 손짓만 해도 위반이야. 안 돼. 손짓하면 안 돼. 근데 솔직히 술집에서 사람들이 소주 한잔 마시고 막 일어서서 춤은 못 추지만 얘막 노래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롤리폴리를 그냥 가만히 듣고 있겠어? 어? 솔직히 롤리폴리 신나잖아. 너무 신나지 않니 롤리폴리? 난 너무 신난다고 생각해. 롤리폴리 이 노래를 듣는 솔직히 가만히 어떻게 앉아서 술을 마셔? 어깨도 좀 들썩일 수도 있지. 뭐 롤리폴리 이러고 막할 수도 있지. 이거 해가지고 코로나 걸린다 그러면은 얘 저기 무슨 뮤직뱅크의 댄서들은 다 코로나야. 아니 그렇게 행정적 기준이 잡기가 애매해. 또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 그러셨구나 아 이게 누가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줄 수 있잖아. 막 다짜고짜 화를 내는 거야 나한테. 왜 손님들 춤추게 하냐면서 막왜 손님들 춤추게 하냐면서 막 아니 춤추게 한적 없다고요? 그랬더니 지금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뭐 저기 15분 테이블에 춤췄다면서 CCTV까지 돌려봤어. 그냥 이거 한 거야 이거. 춤춰서 그런 게 아니고 음기준이 있는데 그걸 오버하셔서 그런 거 아니야? 그때는 없었어. 그때는 내가 오픈했을 때는 뭐 노래 그 노래 뭐 빠른 거 금지 그런 게 없었어. 지금이야 이제 뭐 빠른 거 금지 뭐 저기 뭐 런닝머신 뛸 때도 뭐 빠른 노래 금지 그런 게 있었지. 나 때는 그냥 그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이 없었던 거야. 그치, 그거 의미가 있어? 이어폰 끼고 신나 노래 들으면 되는데? 그치. 근데 이렇게 술한잔 걸치다 보면 살짝 흙낼 수도 있잖아. 맛만 볼수 있잖아. 솔직히 막 일어나가지고 막 끼를 떤 것도 아니고 살짝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춤출 수도 있잖아. 막 끼떨라고 뭐 이렇게 아니 뭐 노래가 신나는데 어떻게 그걸 어떻게 참아? 술도 한잔 마셨겠다. 아니 이 정도 가지고 이게 방역수칙 위반이라 그러면 세상에 얘온 지금 다문 닫아야 돼. 그러니까 아무튼 좀 정확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니까. 너는 보았니, 그녀를. 그래서 눌렀니, 구독 버튼.